빠졌다는 게그 긴장감을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죠. 경기 초반에는 좀 시원시원하게 칠 수 있는 뒤돌려치기 두껍게 치는 형태가 좋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이베치는 괜찮죠. 그리고 김보미 선수 성공시킵니다. 첫 득점은 김보미 선수. 김보미 선수의 시즌 1세트 승률은 68.4%,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1세트 에버리지가 0.936입니다. 자신의 시즌 에버리지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어요. 김보미 선수 서울 올라가서도 저 머리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주도의 상징인 귤을 표현하는 머리띠라고 하는데 네. 참 예쁘네요. 자, 세워치기를 정말 완벽하게. 좋습니다. 네. 비록 뱅킹은 평소처럼 못 쳤지만 본 경기 시작하니까 바로 감각이 올라오네요. 네, 초반 컨디션 정말 좋은데요. 네. 자, 머리띠, 머리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귤 머리끈. 네. 뱅크샷까지 들어가면 초반 분위기를 확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으로 출발하기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출발 위치도 좋고 맞으러 들어오는 각도도 좋습니다. 약간 시원하게 보냈는데 야, 성공합니다. 좋아요. 네. 또 저희 손현승 PD가 이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미리 준비를 해놨죠. 네, 보통 보면 이제 한 50 출발에서 20보다 조금 안쪽 한 25 정도를 노리고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네. 네, 들어오는 각도도 25 정도 날 정도에 들어와서 득점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 봤을 때 공이 움직이는 라인을 보면 조금 앞에를 찍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보통 이 프레임 포인트라고 하는 나무에 있는 점을 보면서 찍기 때문에 앞에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이번에는 약간 짧은데 그래도 키스나서 피했고 들어갑니다. 자, 김보미 선수 연속 뱅크샷까지. 자, 지금도 한번 나옵니다. 네. 네, 출발 지점이 대충 한 45라인이고 예. 들어가는 지점을 봤을 때 한 25라인쯤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각도를 봤을 때 20라인쯤에 들어오면 좀 짧은 거였거든요. 네, 그 방금 20에 딱 들어갔고 네, 파란색. 지금 좀 짧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를. 네, 인사를 합니다. 아, 네. 네. 0대6에서 김보미 선수 뒤로 돌려치기 성공! 확실히 김보미 선수가 데이터대로 갑니다. 1세트부터 네. 좋은 공격력. 시원시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보미 선수가 공격력이 터질 때 보면 진짜 LPB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공격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세가 네, 맞아요. 예, 상대 선수를 좀 주눅들게 하는 기세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또 하나의 단점이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 공은 자, 원뱅크 접시 형태 쉐퍼샷이죠. 안쪽에서 상단 효과를 주겠다는 건데 조금 모자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옆돌리기를 이 목적구 위치가 너무나도 좋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김보미 선수가 공을 쳐야 되는 줄 알고 순간 착각을 했네요. 네. 옆돌리기가 맞긴 한데 예.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네.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죠. 예. 옆돌리기가 좀 예민하면 앞돌리기로 갈까요? 앞돌리기도 가능하고요. 예. 횡단도 가능하고요. 돌리기를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큐티를 네. 살짝 들고 어떤 선택이든 뭐 쉽진 않지만 다 가능은 합니다. 앞돌리기 같고요. 회전 여기서 눕고 네, 네 좋아요. 이미래 선수의 준결승 첫 득점. 분리시키자마자 이거는 노린 대로 됐다 약간 그런 모습인데요. 네, 맞아요. 자, 득점 이후에 다시 한번 두께가 참 어렵네요.
얇은 두께에 잘 파고 들어가게 치거나 아니면 깊게 들어가는 원쿠션을 노리거나요. 얇은 두께를 노렸고 키스는 피했고 득점은 야! 자, 저런 게 저 퇴적 잘 치죠. 아, 뭐 저 두께가 키스를 두께 자체도 예민한데 저렇게 쳐야만 키스가 빠진다라는 계산에 조절까지 됐다는 게 진짜 대단하네요. 아, 그러면서 각도가 길어지지 않게끔 조절하는 아 정말 잘 쳤습니다. 예. 자, 산 넘고 물을 건넜는데 다음 배치도 쉽지 않아요. 비껴치기. 아 이거를 길게 갔어요. 여기서 옆으로 아 그렇게 많이 퍼져주진 못합니다. 오른쪽 앞돌리기 짧게. 자 각도 괜찮죠? 네, 네. 성공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만들어냈고요. 진짜. 어. 자 현장에서는 득점이 되는 줄 알고 여기저기서 박수가 좀 일찌감치 터져 나왔었는데. 자 그리고 이민혜 선수의 피켓치기 대회전 형태입니다. 이민혜 선수가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그렇죠. 네. 어 그리고 배치가 넣어치기. 아 네. 자세가 네 내공의 위치가 좀 좋지 않은데 앞돌리기를 짧게 자 이 공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쳤네요. 네. 자 김보미 선수 1세트를 따내기까지 두 점 남았고요. 갈림길이 좀 있죠. 그렇죠. 이미래 선수 뒤로 돌려치기 성공. 제가 느끼기에는 예. 김보미 선수의 공격력은 제가 세 손가락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어지는 그 박자감, 리듬감이 착착착착 갈 땐 진짜 좋거든요. 네. 근데 흐름이 딱 끊겼을 때 그때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민혜 선수는 잘 쳤고요. 어? 네. 김보미 선수가 이렇게 기회를 자꾸 주게 되면 이민혜 선수는 바로 그걸 포착해서 반격을 할 선수입니다. 자, 옆돌리기를 왼쪽 편으로 길게 갑니다. 오, 위험했어요. 넘어갈 뻔했어요. 옆돌리기 성공으로 연속 득점. 대회전인가요? 횡단을 구사할 것 같아요. 횡단? 네, 횡단 내지 더블쿠션일 것 같은데. 자, 횡단입니다. 키스 안 나고 야 기가 막히게 쳤네요. 기울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네, 아 지금 뭐 잘 친 게 예. 기울기도 기울기지만 내공과 일목적구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렇죠. 신경 쓸 게 많은 공 같은데 정말 간단하게 처리하네요. 연습을 그만큼 해낸. 자 방향이 돌아서 나쁘지 않은데 살짝 넘어갈지 들어갈지 자 성공합니다. 좋아요. 네 같은 팀의 임성균 선수도 멋진 의리남이네요. 아 지금 공 너무 잘 쳤네요. 네. 두께를 봐서는 약간 느낌적으로 역회전을 살렸을까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각도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네. 초구 앞돌리긴 놓쳤지만 이걸 잡아내서 아주 큰 힘이 됐겠습니다. 네. 레일에 발을 전체 딱 붙여놓고 안정감 있게 옆돌리기 잘 돌아갔습니다. 아. 성공하면서 9대9. 진짜 뭐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보여주네요. 네. 네. 4연속 공타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새 10이닝에 9점 알아서 에버리지를 찾아옵니다. 네.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자, 비슷한 형태예요. 앞에서 실수했던 뒤로 돌려치기랑. 네. 다만 이제 이 공은 회전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잘 쳤네요. 아, 성공. 잘 쳤네요. 오히려 아까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옆돌리기가 또 나왔어요. 또 바로 세트 마무리 가능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쉬워 보여도 떨리면 못 치죠. 아, 그렇죠. 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를 조금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분리라고 하는 거는 일목적골 맞고 원쿠션을 향하는 그 각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리를 시킬지 회전으로 처리를 할지. 자, 좋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10이닝에 석점을 몰아치면서 7이닝부터 10이닝까지 공타 없이 꾸준한 득점으로 역전과 바로 1세트 마무리까지 김보미 선수를 제압했네요. 와, 키슨 피했는데 이게 공이 갈까요? 갈 것 같아요. 자, 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예. 아, 저거 설마 저 뒤로 빼서 내공과 일목적골 교차하고 저런 구상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였는데 진짜 저대로 치네요. 아, 그런 좋은 이야기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남자 선수 즐기게. 남자 선수 같으면 아예 길게 갔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살짝 인사를 했네요. 타이밍이 너무 긴박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 공이 또 뒤로 돌려치기. 코너 쪽에 살짝 틈이 있긴 한데요. 네, 네. 지금도 좋고요. 네, 감정이 안 빠지고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김보미 선수 조금만 더 안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민혜 선수 여기서 또 도망가야죠. 그렇죠. 옆돌리기 차분하게 잘 돌렸습니다. 돌아서 네. 파이브 쿠션 성공. 잘 도망가네요. 예. 정확하게 잘 보내놓고. 자, 일목적구 처리도 참 잘했는데 배치가 쉽지는 않게 섰어요. 일목적구의 진행을 잘 봐야 됩니다. 1세트에선 똑같진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키스가 한번 났었죠. 자, 키스 잘 빼놨고 짧아지지 않게. 아, 자, 이번 공격은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속도감도 너무 좋고 네. 공의 각도도 참 잘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인데 이번엔 성공. 뒤로 돌려치기를 칠 때 일목적구 두께감도 참 안정적이고요. 예. 너무 두껍지 않게 원쿠션을 잘 도달시킬 수 있는 그런 분리각을 형성을 잘 시켜줬고요. 내공 출발 대비로 봤을 때 한 15라인 정도를 1포인트에서 2포인트 사이쯤을 들어가면 됩니다. 네. 자, 자, 여기서 회전. 여기서 자, 잘 맞았어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아, 어려운 순간에 멋지게 해결해내고 공 한번 다시 모았습니다. 김보미. 네. 내공 출발이 조금 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한 역회전을 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민혜 선수 좋습니다. 네. 자, 조금 공이 얇게 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빨간 공 걸리적거리지 않는 위치에 있는 뒤로 돌려치기. 키스가 아, 오, 지금 났는데 득점.
짧게 들어오면서 성공합니다. 이민혜 선수 행운의 득점. 네. 아 이거 좀 크네요. 제가 지금 방금 이민혜 선수가 엎드려서 예. 시선이 한번 뺏기는 걸 봤거든요. 예. 네. 뭐를 본진 모르겠는데 한번 시선이 뺏겼다가 다시 두께로 시선이 돌아왔거든요. 저렇게 한번 시선이 뺏기면 좀 두께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왔다 갔다 한 거여서 뭐 별일 없겠지 하고 했지만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됐네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앞돌리기. 자 이걸 두껍게 쳐서 키스 처리됐고. 치우고 내려오면서 어우 아 지금 그것도 컨트롤 참 특히 마지막 한 점 남은 상황에서 네. 자 김범수 와 자 기가 막힌 조절 능력을 보여주는 김범희 선수 자 여기서 한번 터집니다 네 자 여기서 역회전까지 살짝 살려준 것 같고요 네. 아주 잘해냈습니다 사실 이게 김보미 선수다운 경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격력만으로 딱 따져보면 진짜 와 이걸 이렇게 친다고 하는 공들이 진짜 많아요 네 시원시원한 스트로크 임팩트 거기에다가 감각 좋고요 좋아요 네. 자 상대방이 1점 남은 거는 상당한 부담감이지만 네. 김보미 선수 6점밖에 안 남았어요 6점 몰아치기 충분히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간 공을 보다가 빠르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자, 이럴 때 침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침착하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지금 배치가 쉽지 않으니까요. 수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워치기로 선택을 해서 그렇죠.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득점이 안 돼도 네.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이 수비가 없으면 당구가 경기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상태에서 열어줘서 1점 맞고 끝나면 이 세트를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미르 선수의 득점도 묻고 감각도 묻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겠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미르 선수 어떻게든 풀어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수비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르 선수의 정교함을 한번 볼까요? 자, 공 살짝 옆으로 서. 자. 아, 그래도 참 잘 쳤네요. 네. 네. 이만하면은 참 잘 친 거고요. 그렇죠. 네. 저런 능력치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들은 이민혜 선수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공을 역회전으로 저렇게 세웁니다. 네. 네, 이민혜 선수가 자리에 앉아서 약간 샷 느낌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눈 감고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모습도 잠깐 보였어요. 저런 모습들이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민혜 선수는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참 오, 와, 공부가 됩니다. 네. 한 점 한 점 서서히 다가갑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참 어려운데 투뱅크를 한번 노려볼까요? 아니면 뒤돌려치기를 짧게 각도를 만들어낼까요? 아, 오히려 리버스로 갑니다. 네. 어? 자, 이거 잘하면 어, 들어가면 이거 잘하면 들어가면 득점이에요. 그리고 이거 들어가면 뱅크샷이죠, 이거. 뱅크샷으로 넣어치기 리버스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 보시죠. 처음에 뱅크샷을 노린 건 맞아요. 예.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역회전 넣어치기를 노린 거고 예. 큐미스가 났을 뿐이지 지금 진행은 김보미 선수가 노린 대로 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두 점짜리. 오, 이거 넣어치기 대회전을 아니면 그냥 넣어치기를 쳐볼만 할 것 같은데요. 흰공 넣어치기
흰 공 지나가고 내공. 자, 이게 빠집니다. 자, 옆돌리기인데요. 차분하게 쳐서 성공시켜야겠죠. 오!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맞아주고. 와. 다음 배치가 뒤로 돌려치기인데 김보미 선수가 1세트에도 이렇게 이목적구가 쿠션 단쿠션에 딱 붙어있는 뒤로 돌려치기 한번 친 적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 배치도 조금 떨리는 배치입니다. 길까요 들어갈까요? 길었었는데 이번에도 길게 넘어갑니다. 지금 좀 떨리는 배치예요. 예. 조금만 두꺼워져 버리면은 짧을 거라는 걸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얇은 두께를 노리다 보면 길게 빠지는 경우 많고. 네, 속도를 좀 평범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원에서 회전이 극대화가 되게 치면 이제 공이 길어져 버리는 현상이 많거든요. 네.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이미래 선수와 김보미 선수 2세트 14이닝입니다. 자, 여기서 이메리 선수도 너무 흥분하지 않고 운영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자, 키스 안 났고 각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각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난고풀이 이메리 선수의 멋진 컨트롤. 아, 역시 이메리 선수네요. 예. 자신있게 뒤로 돌려치기 성공하는 김보미 선수. 네, 좋아요. 그 초급 5점 연습 참 좋죠. 네. 네. 자, 뒤돌려치기 자신있게 쳤고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김보미 선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좀 타격감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타격감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7전 4선승 경기라는 거. 자, 짧게 돌리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1세트처럼 초구를 놓친 걸 받아서 다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스트로크 샷 스피드가 정말 좋네요. 그리고 마무리도 딱 좋잖아요. 네. 딱. 앞돌리기를 향해 섰습니다. 앞돌리기 4번 시도해서 2번 성공. 얇게 내려오면서 득점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자, 스트로크 느낌이 진짜 완벽하네요. 예. 아, 진짜 스트로크 좋네요. 네, 이민호 선수가 16강, 8강을 워낙 잘 쳐서 틈틈이 자신의 그 16강, 8강 경기 모습을 화면에 담아서 계속 봤대요. 아, 본인의 모습을. 예. 네. 정말 좋은 거죠. 내가 잘했을 때의 모습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되뇌이는 게 진짜 좋습니다. 네. 자기 모습을 영상으로라도 보면 뇌가 그걸 수행했다라고 착각을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키스는 안 나고 잘 빠져나와서. 자, 일단 이민호 선수 자신감이 있어요. 네. 연속 득점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돌려치기를 살짝 끌어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줘도 되고 회전 조절로 가도 되는데요. 약간 회전 조절처럼 보이죠. 와, 다 됩니다. 오늘 안 되는 메뉴가 없네요. 아, 진짜 뭐 얼만큼 연습을 한진 모르겠지만 본인의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이 큰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성적이 안 나올 때
이미르 선수가 이제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상당히 좀 많은 비난,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묵묵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터져 나옵니다. 자, 비껴치기. 와. 자, 이것도 좋네요. 아, 진짜 지금 회전형 조절이 기가 막히네요. 자, 비껴치기 너무나 잘 쳐냈고. 예. 근데 이민혜 선수가 솔직히 성적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이민혜 선수니까 당연히. 뒤로 돌려치기 깊게 넣어서. 아, 좋습니다. 김범희 선수 득점 성공. 4대4 동점. 자, 마민검 선수가 크게 박수를 쳐주고 있고요. 네. 뒤돌려치기, 앞돌리기 둘 다 가능한 상황이고요. 좀 안정적인 건 앞돌리기입니다. 여기서 끄드름 올라오면서 성공합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김보미. 어느 선수 손을 들어줄 수가 없고 어느 선수를 특별히 응원을 할 수가 없는 게 5년 동안 우리 봄이 우승 한번 해야지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선수, 그리고 너무나도 높은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돼서 그 공기를 그리워하는 선수. 와, 이건 참. 아, 오,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네. 하필이면 또 이 두 선수가 친하기 때문에 참 한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는 게 보는 입장에선 한편으론 마음이 아픕니다. 자, 뒤돌려치기 키스를 빼고 가야 되는데 키스 뺐고요. 자, 들어갑니다. 한 점 더 차이를 벌리는 김보미. 점 이후에도 몸을 한번 쫙 풀어봅니다. 김보미 선수의 차례입니다. 3세트 5이닝. 자, 앞돌리기. 자, 잘 꺾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팍 돌면서 성공. 좋습니다. 네. 1, 2세트와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 샷을 보고 있습니다. 자, 스리뱅크 이제 1, 2목 적구는 잘 서 있어요. 네. 시원하게 돌아갔고 걸렸어요. 아, 야, 좋습니다. 석점 네. 남겨놓고 뱅크샷 성공. 드디어 세트 포인트에 오게 됐습니다. 와. 지금도 템포가 굉장히 빨랐어요. 네. 빠른 템포에서도 정확한 지금 지점을 찾아냈다는 거죠. 걸어치기인가요? 걸어치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흰 공이 단 쿠션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좀 배제를 할 수 없거든요. 두껍게 임팩트 있게 맞아줘야 되긴 하는데 일목적구가 단쿠션에 있다는 게 좀 부담감입니다. 얇으면 넘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자, 잘 쳤습니다. 화끈한 공격력의 김보미, 우리가 알던 김보미. 2대1로 경기를 더욱더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네, 쫓아갑니다. 예. 크쿠첼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내공의 분리각을 좀 크게 키워줬습니다. 맞습니다. 김보미 선수가 초구를 잡지 못했던 세트를 잡아내고
그리고 바로 자신의 촉으로 이어지면서 일단 흐름을 이어가기엔 용이하게 판을 깔아놨습니다. 네. 자, 초구를 득점을 이어갔을 때 다음 배치 포지션이 좀 되는 배치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초구는 나쁘지 않아 보이죠?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포지션이 또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잘 쳤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 배치가 상당히 좋게 왔네요. 물론 뭐 이목적과 잘 맞아야겠지만 잘 맞아갖고 잘 썼습니다. 네. 코너 돌아서 무난하게 성공. 자, 이거 공이 모일 수 있나요? 아, 신공이 좀 많이 움직이는군요.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더블 쿠션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김보민 선수가 맨 처음 해본 건 예, 투뱅크였던 것 같고. 뭐 투뱅크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더블 쿠션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목적구가 빠질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건 욕심부릴 공은 아니에요. 너무 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내 안 들어갔던 더블 쿠션도 이렇게 성공시키면서 더욱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회전력을 많이 주지 않고 더블 쿠션 형태를 잘 보내줬고. 네. 이목적구 위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득점은 잘 됐고요. 계속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김보민 선수 더블 쿠션 오늘 계속 안 들어갔던 거. 네. 네 번 안 들어가고 이번에 다섯 번째 처음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야, 좋아요. 4연속 득점. 김보민 선수가 오늘 1, 2세트에 공타도 많고 연속 공타도 좀 있어서 그랬지만 한번 치면 다 득점으로 꼭 이어집니다. 네, 그렇죠. 제가 공격력이 무섭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고요. 예. 득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박수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비켜치기. 네, 네, 좋아요. 이미르 선수 침착하게 성공. 자, 회전 조절도 좋고 일단은 득점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보민 선수가 또 계속 득점을 뽑고 있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잘 해냈습니다. 예. 자, 옆 돌리기 각도가 나쁘진 않은데 일목적구가 내려오는 상황을 좀 피해가야 됩니다. 아주 얇게 많은 회전으로 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두께를 과감하게 쓸까요? 자, 정교한 데에서 각도 잘 만들었고요. 예. 그냥 어느 두께를 치면 어떻게 갈 거고 그 두께를 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치면 된다라는 게 두려움 같은 게 전혀 안 보이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배치도 옆돌리기 대회전이 괜찮아요. 다음 포지션을 노리려고 하다가 또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일단 득점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이 공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돌았고요. 자, 일목적구 포지션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아, 근데 공이 그 와중에 제일 안 섰네요. 아, 공은 안 섰는데 공을 보낸 느낌이 거의 교과서 같았어요, 정말. 아, 그렇죠. 예. 일목적구 포지션은 정말 잘했는데 이목적구가 조금 세게 맞고 좀 운이 안 좋게 맞았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뒤돌려치기를 칠만해요. 앞돌리기가 아니라. 네, 앞돌리기는 확률이 정말 떨어지고. 좀 길어 보이죠. 네. 아하. 앞돌리기. 자, 이거는 세이프티가 어렵기 때문에 꼭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김보미 선수가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오! 넣어치기 되나요? 아, 뒤로 돌려치기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넣어치기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은 확실한 1점을 노리자는 거죠. 네.
지금 계속 넣어치기가 아른거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는 넣어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너무 아끼려고 하지만 않으면, 너무 두껍게만 안 맞으면, 아니면 너무 두껍게 키스를 빼고 가든가요. 두껍게 키스 빼고 가는 것도 가능하고 얇게 퍼트려주는 것도 가능한 배치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런 넣어치기들 중에 가끔씩 일부러 키스 내서 들어가는 공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 안 되나요? 그거랑은 전혀 무관하고요. 네, 아, 제가 그 구조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자, 뭐를 고민하고 있는데 회전을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 줄여놓고 좀 퍼트려트리게 치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고요. 당점을 좀 낮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껍게 빼려고 그러나요? 네, 두껍게 빼려고 했군요. 이것도 네, 좋죠. 성공. 네, 잘 쳤어요. 아, 김보미 선수가 전 세트에서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쓴 공에서 결과가 좋았잖아요. 네. 지금도 훌륭했습니다. 네. 결국은 두 점짜리 멋지게 성공시켰고 둘 다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확실하게 빼고 가는 키스를 생각한 것 같아요. 횡단 자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갑니다. 이 공을 결쳤습니다. 성공.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는 김보미 선수의 응원단들. 섬세하게 앞돌리기. 풀려서 풀렸습니다. 네. 멋진 공격력이에요. 3이닝에 9점. 두 선수 모두 너무 잘하네요, 진짜. 예. 태우긴 태웠는데 키스의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키스를 빼려면 뺄 수 있겠지만 뒤로 돌려치기를 치면 네, 아니 선택 좋았어요. 예. 네, 선택 좋았는데 조금 더 회전을 살리기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4득점을 맞고 반격에 실패했습니다. 9대3. 자, 마지막 회전도 괜찮죠. 공이 정말 힘있게 다닙니다. 세트 포인트 김보미. 참 간단하게 친 것 같은데도 오, 힘이 상당히 좋아요. 네, 힘 좋죠. 세트 포인트. 자, 대회전입니다. 대회전 짧게인데 키스가 걸렸어요. 이미래 선수도 얇게 치는 게 워낙 또 능한 선수기도 하고. 일목적으로 포지션 때문에 좀 속도를 올리려고 하다가 또 미스가 많이 나니까 짧게 보냈죠. 여기서 네. 끝오름 좋아요. 성공. 이미래 선수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자, 뒤돌려치기 신중하게 합니다. 자, 오,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좀 속도를 살려서 갔습니다. 네, 각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원쿠션 반발이 좀 필요했고 그 속도를 잘 맞춰줬어요. 네.
왼쪽으로 가는 뒤로 돌려치기. 예비 스트로크가 굉장히 크네요. 자, 일목적구 처리가 중요하죠. 자, 너무 넉넉하게 들어갔나요? 밀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10대 5. 자, 마지막 한 점 김보미 선수. 자, 긴 각도로 길게 빠지지만 않으면 들어 가죠. 네. 김보미 선수 3세트에 이어서 4세트도 잡아냈는데 11점까지 5이닝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우, 지금 김보미 선수가 점점점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투어 경기 중에 월드 챔피언십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팀 리그도 있는 거 아시죠? 자, 뒤돌려치기. 네, 또 성공합니다. 1세트에 이미래 선수 초구 놓치고 6점 쳤죠, 김보미 선수. 3세트에 이미래 선수 초구 놓치고 김보미 선수 석점 쳤죠. 자, 지금 공은 공이 맞고 좀 둔탁하게 맞으면서 길게 친 공이 직접 들어가서 아, 그래서 지금 김보미 선수가 인사를 했습니다. 가볍게 인사. 자, 옆 돌리기. 네. 이번에도 연속 득점이죠. 자, 김보미 선수 확실히 세트 초반에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현장에 수많은 관중들, 제주 도민들 그리고 뭐 외국 선수들을 또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입국한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요. 아, 와, 지금 이 공 컨트롤도 아, 멋지네요. 예. 아, 스트롱 느낌 상당히 좋고요. 자, 이 공 앞돌리기 교차가 한 세 번 정도가 일어난 것 같은데 너무 네. 잘했습니다. 내 공의 임팩이 좀 강하면 짧은 각도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죠. 에이. 네, 좋아요. 아주 정확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런 공들이 직접 나오기에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예. 직접 치려고 했을 때 키스의 위험이 있으면 이렇게 짧은 각도를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급격하게 짧아졌기 때문에 또 이미래 선수가 좀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예. 서로 워낙 친해서 그런가요? 잘 친 공인 것 같은데도 참 인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자, 엎드리려다가 다시 일어났고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타임아웃을 쓰겠네요. 자, 앞돌리기 짧게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주 얇게 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얇게 잘 들어갔고 네, 아, 좋아요. 정확합니다. 예. 얇은 두께에서 충분히 나오는 각도였고 자, 얇은 두께 맞추는 게 어려운 거죠. 예. 네, 잘 해냈습니다. 위험하니까 반대 상황으로 예, 가서 놓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네, 오늘 김보미 선수 뒤로 돌려치기가 뭐 물론 길게 놓치는 공들도 있기는 한데 두께를 어느 정도 쓰고 가는 공들은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요. 맞아요. 그만큼 좀 시원시원하게 보내는 공들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여자 선수들은 멀리 있는 공 두께 많이 쓰는 뒤로 돌려치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힘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 데서 강점이 있는 선수가 이 김보미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앞돌리기인데요. 잘 도는 것 같은데요. 자, 앞돌리기가 너무 좋네요. 뒤로 돌려치기도 잘 치고 이런 앞돌리기도 잘 치고
진짜 공격력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인데 좀 넉넉하게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오, 성공. 지금 보니까 김보미 선수가 3세트 2점이, 4세트 2점이, 그리고 지금 5세트도 2점이 넘어가고 있어요. 에버리지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력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예. 네. 중간에 이제 흔들리는 타이밍이 좀 있고 수비 능력이 조금 짧게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아, 위험했어요. 예. 자, 이민혜 선수에게 찬스가 왔죠. 네. 3대 6. 옆돌리기 회전으로 회전량. 네. 오. 성공.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잘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수준이 있네요.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게. 네. 일목초 컨트롤이 너무 좋은 반면에 현재 캐스터 말씀처럼 불안하죠. 자, 옆돌리기 조금은 길게 퍼뜨려 줘야 됩니다. 네, 네, 이 공도 참 잘 성공시켰습니다. 연속 득점. 그리고 다음 공 포지션. 아, 포지션 완벽하게 섰어요. 지금 이민혜 선수라면 이걸 포지션을 노리면서 칠까요? 아니면 득점만을 생각할까요? 지금 배치 포지션 노리고 치기가 좀 어려운 배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목축구를 돌리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최대한 득점을 하면 포지션이 잘 쓸 수 있는 확률이 큰 공이에요. 네. 일목축구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억지로 일목축구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거 짧아 보이는데요. 올라오는 아... 것도 없습니다. 아하. 공략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김범희 선수 멈춰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회전력을 좀 줄여줘서 간 거죠. 거의 무회전성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회전을 한 원팁 정도로 줄여서 각도를 만들어줬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24번 시도에서 15번 성공으로 성공률이 6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 자, 이거 돌면 좀 길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세트 들어와서 잘 쳤는데 살짝 빠지는 공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민혜 선수 리버스. 아~ 야~ 상대 선수가 위협적으로 오면 더욱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김보미 선수. 아~ 포쿠션으로 가겠죠? 뒤로 돌려치기. 네, 포쿠션 형태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파이브 쿠션도 괜찮아요. 그래도 파이브 쿠션도 괜찮다. 파이브로 갔네요. 그렇죠. 아, 네. 네. 이민혜 선수도 참 시원시원하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포쿠션 치려고 하다 보면 어차피 네. 임팩이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조절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꺾어놓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이왕 임팩트가 들어갈 거면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보단 그냥 시원하게 던져버리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 네. 넣어치긴가요? 이걸 넣어치긴가요? 와, 밀고! 아! 야, 잘 밀고 들어갔는데요. 네. 조금만 더 두껍게 맞았더라면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옆돌리기. 오, 키스 나는데요? 키스가 나서 들어가나요? 오. 여기서 행운의 득점은 크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두 점 남은 상황에서
뱅크샷을 시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득점은 진짜 큽니다. 네. 차이가 좀 많이 났던 컨트롤이었는데. 네. 인사를 했고, 자 다음 배치가 그래도 괜찮아요. 되돌아오기가 충분히 괜찮죠. 네. 차분하게. 벗어. 아. 이 차분함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거 들어가면 또 포지션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네. 상대방에 대한 뭐. 자 그리고 김범희 선수가 세트를 마무리 질 찬스가 왔어요 지금. 오늘 뒤로 돌려치기가 아주 좋아. 와, 또 행운의 득점. 야, 경기 운이 김보미 선수 쪽으로 확 돌아섰어요. 네, 원래 이민혜 선수 쪽이었는데. 예. 흐름은 오락가락하니까. 그렇죠. 흐름은 왔다 갔다 하죠. 네. 김보미 선수에게 정말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네요, 진짜. 네. 근데 이민혜 선수 표정 변화는 별로 없어요. 아직 5세트입니다. 7전 4선승 경기. 자, 얇은 두께 잘 들어갔고 뒤로 돌려치기 돌았습니다. 마무리 됩니다. 들어가면서 김범희 선수가 더 이상은 기회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 패패 승승승이죠. 예. 5세트 경기였으면 지금 난리 났을 텐데. 하지만 7세트 경기라는 거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좀 또 이제는 이민혜 선수가 흔들릴 만한 상황이에요. 네. 막바지까지 다다르면서 선수들도 자 지금 선택이 와 강단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공을 이렇게 맞춰냅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지금 이민혜 선수는 굉장히 침착하게 잘 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침착한 것 같아요. 예. 자 1목적구와 내공 그리고 2목적구까지 교차가 돼야 되는 상황이면 길을 알고 있어도 떨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절까지 해가면서 네. 안정감 있게 쳤다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옆돌리기가 괜찮아요. 오른쪽 옆돌리기 속도감을 조금만 주면 자연스러운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좋고요. 힘차게 성공했습니다. 옆돌리기 성공으로 연속 득점. 그리고 스트록 상당히 자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 굉장히 초조할 때 나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네. 김보미 선수 뒤로 돌려치기. 네. 좋습니다. 돌리기 스핀볼이네요. 자 걸렸어요. 네. 김보미 선수에겐 이번 세트가 준결승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보미 선수 옆돌리기가 11번 시도해서 9번 들어갔네요. 와. 아. 성공률이 75%가 넘어가요. 자, 비켜치기 대회전 각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와, 좋습니다. 네. 더욱더 자. 자신감에 찬 김보미 선수의 샷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일목적구 두께 컨트롤도 좋았고 네. 내공의 당점도 잘 지켜줬어요. 회전이 너무 많았으면 불편했거든요. 그렇죠. 돌리기를 가네요. 앞돌리기 짧게. 네, 일목적으로 컨트롤 때문에 앞돌리기 형태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네, 네, 잘 쳤습니다. 네, 좋아요. 이민혜 선수가 오늘 이런 지금 같은 속도가 네. 딱 지켜줄 때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속도가 진짜 중요한 거는 뭐 다들 강조하는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 속도감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한 건데 오늘 그렇죠. 이민혜 선수가 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아, 원뱅크 넣어치기.
오늘 이미래 선수의 원뱅크 넣어치기 6번 시도에서 2번 성공. 약간의 밀림만 이용하면 충분히 각도가 괜찮고요. 자, 잘 만들어냈어요. 좋아요. 성공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 공 코너로 갑니다. 자, 연속 득점 계속 이어지면서 3대3 세트 스코어를 만들러 질주합니다. 오우, 회전 조절 정말 멋진데요. 자, 옆 돌리기인데 위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키스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오히려 키스를 살짝 내려고 그랬죠. 자, 살짝 낮고 잘 들어갑니다. 네, 여전히 들어갑니다. 오, 다음 공격을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부러 키스를 내기에는 일목적구가 꽤나 이목적구랑 멀리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얇게 쳐서 키스를 빼다 보면 내공을 네. 저 사이로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키스를 내는 게 마음적으로 더 편해요. 네. 자, 투뱅크인데 이것도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세가 너무 안 좋은데. 오! 오! 들어갔어요! 좋아요. 불편한 자세지만 기죽지 않고 겁먹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자, 자신 있게 샷을 하네요 또. 네. 자, 저 속도로 치기가 참 불안했을 텐데. 예. 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날려 폈어요. 네. 잘 피했고요. 네. 들어가고 나서 이거 못 피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자, 옆 돌리기 아예 길게로 갔는데요. 오, 지금도 굉장히 후련하게 가는데요. 자, 본인의 모든 것들을 보여준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8강, 16강 때 이미래 선수가 이 정도의 이 스트로크가 나왔을 때 기세가 정말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자, 여기서는 근데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공이 왔습니다. 자, 대회전을 충분히 칠 수 있는 배치이긴 한데. 자, 대회전 갑니다. 내공의 각도를 조금 길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느슨하게 보내줬고요. 어, 자, 빨간 공. 아, 빨간 공이 키스로 인해서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민혜 선수는 들어갈 줄 알고 네. 다음 공 칠 준비하고 있다가 아, 여기서 잡히는데요. 아, 자, 여기서 도는 거 보고 어, 자, 키스는 안 나겠지 하고 가다가 들어가겠네 하다가 깜짝 놀라서 펄짝. 네. 뒤로 돌아. 6세트 3대 9. 자, 김범희 선수.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김범희 선수 오늘 뒤로 돌려치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잘 들어가고 있는 공 믿어봐야죠. 자, 뒤돌려치기. 아, 회전 아, 좋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네. 와, 정말 자, 원거리의 두꺼운 두께면 잘 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는 밀리는 걸 이용한 거예요. 오히려 밀리게 냅둬놓고 회전력을 좀 조절한 거죠. 네. 맥시멈 회전을 그냥 습관적으로 정해놓고 두껍게 밀리게 치면 쏙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 길어져 버리죠. 예. 자, 다음 배치가 얇은 두께로 뒤돌려치기가 가능은 한데 조금만 앞돌리기로 가네요. 네. 자, 뽑으면서 자, 갑니다. 와, 좋아요. 자, 예민하게 치는 것보다는 시원시원하게 치는 게 좋아 보이고 네. 둘 다 잘하고 있습니다. 호적수끼리 만나서 서로의 잠재력을 끌어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뒤돌려서 이끌어가나요?
아, 아 기스인데 자 이거 돌아서 자 돌아서. 아까도 행운의 득점이 있었는데 이거 행운의 득점 들어갔으면 이민호는 진짜 안 들렸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 전 세트도 행운의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얇게 뒤쪽으로 안 빠지고 공도 성공! 네, 득점 됐고요. 예. 석점 남았습니다. 아, 다음 공도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지금 얇은 두께가 앞돌리기요? 네, 이게 일목적구하고 내공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는 거를 좀 의식을 해보면 네. 지금 한 세 포인트 반 정도 거리거든요. 네. 갈 수 있고 뒤돌려치기 끌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 지금 뒤돌려치기 끌어가. 그렇죠. 일목적구 키스를 아. 키스는 뺐는데 이런. 자, 오, 자, 잘 갑니다. 이건 뭐죠? 이건 와! 뭐죠? 자, 오히려 이 공을 예. 키스를 얇게 뺐어요. 두껍게 친 게 아니라. 그러게요. 아, 키스를 얇게 아, 빼고. 지금 큐가 완전 바닥으로 찍혀 들어갔네요. 야, 이 공은 진짜 잘 쳤네요. 쓰리 쿠션에서 확 누울 줄 아셨던 거죠? 쓰리 쿠션에서요? 예, 회전이 많이 남아서.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 아니었어요. 예. 아까 전에 이거 뭐야라고. 아, 그건 아니고 일목적구 보내는 거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 지금은 아, 좀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그렇스 형태인데, 어 이거 안 들어가고 잘못 쏘면 상당히 위험해요. 자, 근데 배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10이닝에 9대9. 쉽지는 않지만 일목적구 노란 공 맞으면 나올 수는 있는 각도. 그런데 또 왼손으로 쳐야 합니다. 자세도 불편. 끝내기. 아. 이미래 선수 5이닝 만에 9점을 가서 5연속 공타. 아, 그렇게 잘 치고 나서 지금 뒤가 안 풀리네요. 김보미 선수 쪽으로 경기 운이 어느 정도 간 것도 있지만 김보미 선수가 적절한 경기 운영을 또 하기도 했고 네. 챔피언 되는 게 이렇게나 힘드네요. 그렇죠. 자, 김범희 선수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네, 지금 끝내야지 끝나는 거지는 건데 배치가 어렵습니다. 오, 투뱅크예요. 아, 약간 좀 너무 템포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쓰리 쿠션 지점을 생각하면은 안 되는 공 중에 또 하나죠. 네, 자, 뱅크샷 들어가면 7세트입니다. 다시 끝내기. 자, 들어갑니다. 아, 이민혜 선수 천신만고 끝에 이번 세트 가까스로 따냈습니다. 와. 점심 드시러 가셔야 되는데 7세트 공부하실까요? 아, 네, 참 진짜 막세트까지 가네요. 이번엔 이민혜 선수의 공이 쿠션에 붙어있는 가운데 옆돌리기. 자, 넉넉하게 보내줘도 되는 배치입니다. 스피했고. 자, 각도 형성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노란 공 다행히 오른쪽 면 보입니다. 이제 이런 공들이 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배치 성공을 잘했고 네. 넉넉하게 보내주는 포쿠션 라인을 보는 게 참 좋고요. 예. 지금 이 다음 배치 이 배치가 좀 포지션 플레이와 함께 각도를 만들기 참 좋은데 실수도 많은 배치예요. 아,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는 네. 공. 아, 자신 있게 들어갔어요. 네. 네. 선택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지금 이런 공들이 약간의 탄력감이 있어야 각도가 자연스럽게 짧아지는데 네. 일목적구 부드럽게 컨트롤해서 포지션 세우려고 하다가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미래 선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숙제로 여겼던
시원하게 치면 오히려 더 좋은 공인데 네. 부드럽게 치면 더 어려워지는 공인데 그렇죠. 이민혜 선수가 저런 공에서 미스가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예. 근데 지금 선택도 좋았고 각도 잘 만들었어요. 앞돌리기 아, 두께 미스가 좀 난 것 같이 보이는데 자 이거, 아직까지 굴러가기는 그렇죠. 하는데 여기서 코너에서 회전을 얼마나 받아주고 자 여기서 받아주고 안 맞으면 예. 네 김보미 선수에게 또 완벽한 찬스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 상황으로 봤을 때 무회전 입사반사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네. 무회전 입사반사로 친다는 거는 그만큼 흰 공에 가깝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고 네. 회전을 많이 살려서 들어가는 거는 그만큼 흰 공에 좀 넉넉하게 빠져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불안감에서의 그 정도 네. 차이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자 선택은 회전을 잘 주고 있고요 일단은 또 행운의 득점이 들어갔어요. 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딱따닥. 이민혜 선수도 자 여기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니까 흘려보낼 줄 알아야겠죠. 네. 딱따닥. 네. 딱따닥이면 쿠션도 그냥 그렇게 친 거예요. 네. 네. 자 그래도 이렇게 뭐. 이민혜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타격을 좀 덜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타격이 받아집니다. 여기서 만약 장타를 맞게 되면 네. 비껴치기 김보미 선수 입장에서는 장타를 좋은데요. 쳐내야죠. 좋은데요. 그렇죠. 환상적인 컨트롤. 김보미 선수 3연속 득점. 저는 약간 걱정을 했던 게 김보미 선수가 이전에는 행운의 득점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공들이 좀 허무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좀 빠져도 좀 많이 빠지고. 근데 이번엔 완벽하게 몰입했어요. 네. 그죠. 이민혜 선수가 지금 충분히 흔들릴 만한 상황이긴 해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 자, 조금 각이 길어져야 되는데. 자, 코너 돌면 위험한데요. 위험하죠. 아, 돌아 나갑니다. 스코어 2-4. 김보미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득점. 자, 11점까지 이제 6점 남았죠. 자, 옆돌리기. 자, 네,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 자, 그리고 원뱅크 걸어치기가 지금 괜찮게 섰어요. 자. 자, 원뱅크 걸어서 네, 득점 됩니다. 성공. 이제 석점 남았습니다. 물론 우승은 아니에요. 우승은 아닌데. 결승 월드 챔피언십 결승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앞돌리기 대회전. 자 여기서 한 번 더 키스 위험이. 키스 빠지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고요. 남은 점수 두 점. 정말 차분하게 잘 치고 있네요. 자 지금 키스의 위험이 한 번이 더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자 내공이 먼저 지나가면서 키스도 잘 빠졌고. 자 다음 배치 옆돌리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옆돌리기 안 쳐요. 되돌아오기인가요? 회전량 얼마 안 주고 와 깊게 넣어서 이건 벗어나고 맙니다. 이공이 네. 벗어나네요. 근데 지금 김보미 선수의 템포가 올라간 게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건지 빨리 11점을 채우고 싶어서 그런 건지를 모르겠어요. 둘 다겠죠. 자, 횡단인가요? 비켜치기 더블 쿠션인가요? 자 더블 쿠션 자 더블 쿠션
정말 아깝게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김보미 선수 이걸 걸어치기를 칠지. 들어 김보미 선수. 자, 더블 쿠션. 요거 넘어갔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민호 선수에게 찬스가 한번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 찬스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요. 예.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일목 조금 두껍게 치면서 키스는 빼야 되는데 타이밍 키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시원하게 보냈고, 자, 여기가 이 타이밍 키스가 있거든요. 네. 자, 일목 조금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안 내려 보내는 건 중요하지만. 네. 내공과의 타이밍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저 두칸 기울기 선상에서는 항상 아래쪽에서의 키스. 네. 자, 두 점 남은 상황에서 바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김보미 선수 자 3뱅크인데요. 자, 이거 걸렸어요. 걸리면서 자, 들어갑니다. 김보미 선수 두 점을 한 번에 지으며 SK 렌터카 제주특별자치도 LPBA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 먼저 올라갑니다. 아, 참 진짜